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허가 기준보다 무려 53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광학제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 무단으로 방류 중인 폐수의 시험지를 대보니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폐수가 강한 산성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강산이에요, 강산. pH 2에서 3, 2에서 3 사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물만 뜨면 어떻게 돼요? 솔로 나가.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을 운영 중인 이화학 실험 시설도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선 실험 후 약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원액은 버리시지만 그 묻어있는 거를 그냥 세척을 해버리시면은 폐수로 들어가야 되죠. 이외에도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유해물질 허가 기준보다 530배가 넘는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곳도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운영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운영 5건 등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근본의 수사 결과를 해당 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그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신규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신규 입접체가 들어와서 협의 과정에서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또 조치하도록 저희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